여러분 안녕하세요. 도깨비불 사조명리입니다. 양력 4월 무진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기가 가장 중요한데요. 태양력을 아주 옛날에는 같이 봤었어요. 물론 음력으로만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사주는 절기를 봅니다. 태양력과 같이 본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태양력은 하루에서 이틀밖에 매년마다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4월 4일 청명이라고 하는 절기가 들어옵니다. 여기서 한 달 정도 5월 5일 입하 직전까지 진행되는 달이 무진월이고요. 갑진년도 백호살 기운이 들어와 있어서 이 무진월 4월달이 되면은 역시 또 백호의 기운이 들어와 있어요. 그만큼 속도가 굉장히 빠른 시기입니다. 10년의 운이 결정된다고 앞에 별도의 영상을 올려드렸었을 거예요. 2월달, 3월달에는 뭔가 잘 진행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내가 큰 변화에 끌려갈 수 있기 때문에 조바심이 날 수 있습니다. 주변을 많이 의식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양력 4월달 무진월이 되면서 이제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각 일간별로 살펴볼 텐데요. 안목부터 보시자면 여기 역시 무진월을 갑진년이라는 운 안에서 맞아들였기 때문에 본인의 에너지인 목의 에너지가 굉장히 크게 작용을 4월달까지도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목의 에너지란 무엇인가? 앞으로 나아가는 추진력이죠. 그런데 진년에 진월이 되어 있으니까 갑목 입장에서는 활동폭이, 활동의 이 반경이 줄어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명예와 사람들과의 관계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바로 관성인데 이 관성에 대한 에너지가 사실 지금 제대로 힘을 쓰기가 어렵고 그만큼 독립심이 커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무진월이 한 달밖에 되진 않았지만 갑진년의 이 어마어마한 힘을 이제 믿고 마음대로 무진월을 펼친다고 한다면 물론 갑목도 이제 갑자부터 여섯 가지 일주가 있겠죠. 그런데 오랫동안 힘들었던 일들 뭐 송사라던가 집 문제가 있었다거나 가정사가 있으시다거나 아주 오래오래 있었던 일들 이게 이제 임수라고 하는 편인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여기 도표에 보시면 임묘된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오랫동안 있었던 거, 장기간 어떤 특정인 때문에 내가 힘들었다거나 회사에서의 문제 때문에 힘들었다거나 비난을 받았던 일이 있었다거나 명예가 크게 떨어진 일이 있었다거나 금전적으로 너무 어려웠다거나 이런 일들이 이제 거의 마무리가 돼요. 4월달 끝으로 재판도 변론길이 미뤄지다 진다거나 해서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던 분들도 좋은 운으로 돌아서기 위해서 그 중에서도 갑진년에 이 무진월을 왜 기준으로 말씀드리냐면은 을목에서 경금으로 가는 중간 타임라인입니다. 목생활을 하기 위해서 몇 년 전부터 적어도 2018년도 하반기부터 2019년, 20년, 21년, 22, 23 이렇게 꾸준히 준비해 오셨던 일들 또는 오랫동안 쌓아 오셨던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얼마만큼 진행이 됐는지를 사람들에게 공표하고 보여주시는 시기가 갑진년이거든요. 그 중에서도 무진월은 상반기를 이제 갈무리를 하는 상황이고 무진월 4월달 날씨도 한번 보세요. 양력으로 3월 20일에 춘분이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춘분 기준으로 해서 병화가 이제 확실하게 들어오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춥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온난하다. 이제 더워질 일이 남았다. 그렇다면은 임계수 중에서 차가운 한기를 관장하고 있던 에너지가 힘을 쓰기가 어려워요. 더군다나 진진이 만났기 때문에 진진 자형의 작용으로 인해 을목, 계수, 무토가 깨져서 튀어오르는 일이 있습니다. 거기서 계수가 바로 여기서는 정인이죠. 이 정인이 깨져서 튀어오르는데 육치만 보시는 게 아니라 이걸 온도로 생각하시면 이해가 빨라요. 한기가 이제 물러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목생한 걸 보여주신다는 얘기는 이제 갑목 분들 상황에서는 월 초에서 중순까지는 그래도 앞에 을목의 영향권과 운동이 남아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꼬이고 내가 그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자주 방문하고 돌아다닐 일이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큰 프로젝트라든가 사업을 하려고 계속 일을 벌이시긴 할 건데 현금이 없는 거예요. 왜냐? 2월, 3월, 4월 초까지 돈 들어갈 일이 엄청 많았던 거죠. 비겁의 이 목운동으로 인해서 재성에 대한 간섭이 상당히 강했었고 이게 단순하게 단기간의 일들이 아니라 단기간 펼쳐지는 일들이었기 때문에 갑목분들은 활동 반경은 이제 좁아지면서 또 내가 새로운 일을 하고 싶어도 돈 들어가고 여러 가지 무리한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건강을 회복한다거나 좀 더 장기적인 일에 대해서 계획을 한다거나 이런 쪽으로 이제 머리를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건강에 대해서 걱정이 있었던 분들은 건강은 당연하겠지만 이번 무진월에 조금이라도 좋아지는 회복세가 기다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금전 아주 관심이 높으시죠?
이 부분은 창업만 좀 신중하셨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일을 벌이시기에는 더 무리한 투자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투자 쪽은 조금 보류를 하셨으면 좋겠고, 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회사를 옮긴다거나 주거지를 이동을 하시는 이사온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시기가 아니에요. 조금 늦추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류를 하시거나 좀 더 심사숙고를 하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취업 소식을 기다리고 계신 분들, 한참 일자리 소식 때문에 힘들다 그렇다면 움츠리고 계셨던 분들은 좀 멀리 나가실 수가 있어요.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운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눈에 드러나지 않았던 분들도 드러나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운이에요. 그래서 취업 소식은 있을 것이라는 거, 뭐 그것이 파트타임이라든 아니면 뭐 어떤 소개로 들어온 일이라고 한다고 해도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 대인관계, 애정 운이라든가 대인관계 같은 경우에는 좀 오래 걸리는데 한 번에 좋아지진 않아요. 틀어졌던 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 번에 걸쳐서 몇 다리를 건넌 다음에 나에게 그 인연이 돌아오고요. 사귀는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오해가 좀 쌓일 수가 있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것들은 나빠진다기보다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 뜸을 많이 들인다, 이렇게 표현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송사나 다툼이 있는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이건 그냥 무 자르듯이 그만두시는 게 본인이 이기는 방법이에요. 질질 끈다고 해서 본인에게 유리하게 돌아서는 건 아닙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봤고요. 무진월은 편재가 정관지지로 들어오는 달이기도 하고 굉장히 강한 운이 들어와 있어서 여러분들의 변화를 계속 이끌어내려고 할 겁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글자로 또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을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갑진년의 무진월입니다. 갑진과 무진 모두 백호살에 에너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이 무진월이라는 기간은 양력 4월 청명이라고 하는 절기가 시작이 되어서 고고를 지나 5월 5일 입하 전까지 진행되는 달입니다. 무진월은 을목에서 경금으로 진행이 되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을목분들께는 아무래도 이 진월, 무진월의 상반기까지는 사고수를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조금 이따가 좀 더 적극적으로 풀어드릴 텐데요. 을목이 전체 다 그런 건 아니고 가을에 태어나신 분들이나 아니면 천간에 경금이나 신금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 이번 달은 결과나 실적을 내기가 조금 더 유리한 부분이 있어요. 이 금의 영향 때문에. 양력으로 3월 20일에 춘분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이 춘분 전과 춘분 후로 나누어지는데 시기는 영화가 춘분 이후에는 온난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병화의 작용이 이제 양력 4월달이 되면 더 강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을목이 좀 더 크게 꽃을 피우게 되는 시기입니다. 내 목소리를 좀 더 내게 된다. 그렇다면 오랫동안 끌고 왔던 일들이 이제 이 양력 4월달 무진월을 기준으로 해서 풀리기도 하고 독립을 한다거나 아니면 오랫동안의 싸움을 끝을 내는 결말을 맺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신금, 현관과 임수, 정인의 역할이 중요해지는데 이 편관이 일단은 임묘를 하게 됨으로써 재관에 해당하는 화토가 크게 열리게 되는 효과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배우자에게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고 계시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혼에 성공하기도 하고 혹은 속 가족으로부터 힘들게 학대를 받았던 분들은 독립을 하기도 합니다. 이혼이나 독립 또는 금전적으로 풀리지 않았던 분들 같은 경우도 해결이 되는 상황이 있어요. 장기간 매매가 안 됐었던 부분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 부분도 매매가 성공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오로지 본인의 힘으로 이뤄내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도움이 반드시 같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게 무진월이고요. 다른 일관과 좀 극단적으로 갈리게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진진이 서로 만났죠. 연월에서 만났기 때문에 진진 자형 작용이 있어서 을목, 계수, 무토가 깨집니다. 을목은 바로 비견이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 때문에 을목이 사실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무진월 자체가 천간지지 정재의 이 육친이죠. 그러다 보니 이 을목, 계수, 무토가 깨지는 부분으로 인해서 을목 비견이 깨진다는 얘기는 바로 비견, 즉 어떤 주변인 때문에 배신수도 같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문서로 인한 어떤 사기, 아주 달콤한 유혹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보증과 관련된 부분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금전 활동이 크게 개선되는 부분은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가난했던 사람이 부자로 될 만한 큰 변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 따라서 이혼 도장을 찍는 형식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고 무진월은 갑진년에 걸친 무진월이기 때문에 2019년도쯤부터 해서 기해년부터 쭉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꾸준히 해왔던 일들을 이제 드디어 이만큼 했습니다 라고 결과와 실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고스란히 자신을 펼쳐내는 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다음 해가 2025년도 을사년이 오기 때문입니다. 4월에 이 무토가 을목을 키워주고 성장시켜주는 효과를 일으키죠. 그래서 월 초부터 월 중순까지도 여전히 을목을 키워주는 상황이 월에서도 똑같이 작용을 하고 또 중순쯤 되면은 그 직전까지 사람들과 조화로웠던 상황들이 조금 갈무리가 되면서 누가 내 편이고 반대편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경험으로 인해서 월 중순부터 하순을 거쳐서 다음 달 초까지는 을목이 크게 성장을 하게 되는 효과가 있어요. 2024년은 갑진년, 역시 목생화의 단계로 양력 4월 달 이제 무진월이 되면서 현관에 병정화가 있는 분들은 굉장히 잘 이끌어 나가시고 또 주변의 환경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끌어가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병정화가 없거나 다른 글자 구성으로만 되어 있는 분들은 조금 조급해지고 초조해질 수가 있고 계획만 앞설 수가 있어요. 일단 올해는 무리한 변화보다는 계속 해왔던 것들을 적극적으로 펼쳐내시고 적극적으로 계속 해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갑목과 무토가 연월에서 만났기 때문에 이 갑목으로 드러난 을목이 경쟁사회에 노출되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뺏길 수가 있고 10년운을 결정짓는 영상에서도 보셨겠지만 가만히 있으면 큰 변화에 쓸려갈 수가 있어요. 그 기존 환경에서 나를 돕는 사람도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스스로가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진행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중요해지는 굉장히 중요한 달이고요. 이 무진월도. 대인관계는 무진의 진 속에 이 을이 굉장히 강한 상황이죠. 특히 관성에 해당하는 금의 에너지가 무력해지기 때문에 아까 중간에 말씀드렸던 비견이 튀는 현상, 배신수가 일어날 수가 있고 금전적으로 힘들었던 사람은 어쨌든 4월 무진월부터는 환경이 굉장히 편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강은 또 어떻게 진행이 될까 궁금해질 수가 있는데 건강은 이 진 속의 개수 때문에 봄에 병화가 지금 왕성하잖아요. 이 병화가 개수와 어떤 조화를 일으키게 되냐면 전체적으로 병증이 좀 심해졌던 분들은 좀 편안해지고 양호해지는 효과가 있어요. 건강이 양호해지는 효과가 있지만 건강한 사람, 기존에 건강했던 분들은 식중독을 조심하셔야 되는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하시는 분들은 항상 좌우를 늘 살피세요. 가벼운 그 부딪히는 일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진에서는 임수가 운동을 완성하고 계수가 남아있어서 음식이 잘 상할 수 있습니다. 병화가 온도를 높여주는 글자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사나 이직을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역시 큰 도움이 있어요. 안 팔리던 상가가 팔린다거나 안 팔리던 전원주택이 팔린다거나 이런 일도 바라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의심이 많으면 힘들어요. 예, 어쨌든 백호가 연달아서 연월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장기간 안 되던 일들이 이제 성사가 되는 흐름이고 무엇보다도 이 진진자영에서는 대인관계에서 옛날에 헤어졌던 사람과 다시 만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연애도 그렇고요. 옛날 회사에서 다시 일해보라고 연락이 올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했던 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는 거죠. 대인관계나 연애도 꼭 결혼이 목적이 아니라 그냥 그 인간관계 자체가 좋아질 수 있거든요. 서먹서먹했던 관계가 화해로 돌아서게 되고 서로가 더 좋아질 수가 있고 연애도 마찬가지로 그냥 썸 단계에 있던 분들은 더 끈끈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금전운 같은 경우에는 금방 또 말씀드렸지만 문서 사기, 보증, 또 달콤한 말에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송사나 오랫동안에 특정인이나 특정 기관과 좀 싸움이 있었다. 사이가 좋지 않았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기고 지는 것보다는 화해를 먼저 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내가 겸손하게 손을 내미는 것이 좋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내가 먼저 고개를 좀 숙여주는 것이
지금 이 무진월이 사오미운을 막기 위한 준비 단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좀 더 품기 위해서 내가 좀 더 나눠주는 자세, 저자세로 나가는 것이 훨씬 장기적으로 볼 땐 유리합니다.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글자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병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진년의 무진월이에요. 아직까지 인묘진의 목의 운동이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까지. 그런데 특이점이 있다면 이 무진월의 진은 진진자형으로 진월 자체가 신자진 수에 이 에너지를 끌고 오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을목, 정인, 개수, 정관, 무토, 식신이 깨지는 변화가 생깁니다. 재관이 힘이 없었어요. 2024년 상반기보다는 이 금수의 운동이 강하게 일어나기 시작하는 하반기로 가서 새로운 일을 병화가 진행을 하게 됩니다. 상반기에는 어떤 재투자 같은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게 되고 아무래도 하시는 일 자체가 하반기에 가서 조금 더 속도가 붙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3월 정묘월은 해묘미 목운동으로 계약서를 쓴다거나 구매 욕구에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현금 흐름 자체가 실속이 상당히 떨어졌었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식상에 대한 토의 에너지가 굉장히 강하고 또 재성에 대한 이 부분은 아직까지 인묘진의 여기에 해당하는 을목운동 때문에 금의 작용이 상당히 떨어지죠. 그런데 비겁의 화운동도 조금씩 안정권에 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재성에 대한 간섭이 더 심해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금 흐름이 실속이 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죠. 또한 목극토 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목극토 작용으로 인해서 건강에 해당하는 이 병화 부분에서는 여기 식상에 해당하는 이 토에 목극토 작용이 있어요. 건강 관련 토가 압박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컨디션이 지난달까지는 좋지 못했었다라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던 부분이고 이제 진진자양이 일어났고 4월 무진월이 들어서는 우선 임수가 이제 편관인데 입고 작용이 있죠. 어려운 일이 생긴다거나 골치 아픈 일들이 있는 부분은 이번 달 거의 영향을 받기가 좀 힘들다. 그래서 평상시보다는 그러한 일들이 들어올 일이 없는 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골치 아픈 일이 없고 어떤 송사나 시비 등도 좀 거의 좀 미미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마음이 좀 편할 수가 있는데 이 신자진 수운동에 대한 언급을 방금 전에 들었었잖아요. 입맛이 돌고 무엇보다 입맛이 돌고 남자분들께는 이 신자진이 생식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살이 찔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 하고 계신 분들께는 좋지 못한 소식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정제, 이 신금, 정제 임묘로 인해서 4월 중순까지는 어떤 뚜렷한 실적이나 뚜렷한 결과를 내기가 좀 어려워서 답답해질 수가 있는데 4월 하순부터는 새로운 일로 또 용기를 내어서 출발을 하시고 시작을 하시게 되는 흐름이 보입니다. 그래서 직장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곳으로 출근을 하시거나 새로운 사업에 도전을 해보기도 하는 상황이고요. 새로운 취미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4월 초에서 중순까지는 일단 하시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 좀 재미가 있고 주변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 흐름이고 중순에서는 하던 것들 중에서 한두 개 정도는 정리를 하는 흐름이 있어요. 그 다음 하순부터 그 다음 달 초까지는 노력한 것들이 거의 잘 진행이 되는 흐름입니다. 이러한 행동들이 그 다음 달 이제 5월 달 기사월이 들어오겠죠. 이 기사월의 원동력이 되는 상황입니다. 경쟁력을 갖추게 되고 실제로 경쟁이 이제 심화되는 것이 양력 5월 달인데요. 경쟁력 갖추기 위해서 병화가 꽤 오랫동안 목생활을 위해서 생각과 준비를 상당히 많이 해온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본격적인 행동력은 보여주기 직전이기 때문에 준비만 하는 단계다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되고요. 큰 산에 해당하는 이 무진월의 무토가 들어왔기 때문에 갑목 편인이 주변에 드디어 내가 하고 싶은 일 위해서 흥미를 찾는 행동을 하게 돼요. 노력에 대한 배신은 없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병화분들이 선택한 이 길이 맞다라는 의미가 되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건강 부분에서는 살이 찔 수는 있겠지만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사고수, 계단을 특히 비 오는 날이나 조금 추울 때 하체나 다리를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고요. 피가 잘 돌지 않는다거나 날씨가 이제 조금씩 따뜻해지고 있으니까 4월 들어서는 스트레스도 조심하셔야 되겠고 갑자기 이제 긴장이 풀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리의 이 근육들이 힘이 갑자기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상 증상은 거의 하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어떤 조직이나
특정인과 사이가 좋지 않으신 분들, 송사나 다툼이 진행 중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손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핸들을 잡는 운전뿐만이 아니더라도 조심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웬만하면 상대방의 단점을 지적을 한다거나 막 인터넷에 어떤 댓글이라든가 지적하는 글들도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어요. 상당히 돌다리 두들기듯이 조심조심하실 필요가 있고, 시험이나 공부를 지금 하고 계신 분들, 수험생 또는 대학원에 다니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은 실력이 아직까지는 부족하기 때문에 중요한 시험이나 중요한 논문을 준비하시는 부분은 자신의 기분대로 하시면 안 돼요. 계획을 정말 철저하게 짜셔야 되고 본인의 페이스에만 맞추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조금 수준을 높여서 진행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취업이나 이직을 하고 계시는 분들,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력대로 가고자 하는 부분에 상당히 좋은 결과를 가지고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나쁘지 않습니다. 이사를 준비하시거나 진행하시는 분들, 예정되어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사는 어려움이 조금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매매하는 과정에서도 또는 구매를 하는 과정에서도 계약서를 찍기까지 믿음이 상당히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무진월에서는 본인의 기분대로 하시다가 이게 틀어질 수 있는 흐름이 있습니다. 물론 개인의 사주구조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참고만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연애나 대인관계의 흐름에 있어서는 이성관계에 있어서는 이 진도가 조금 느려지고 지연지체되는 흐름이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잘못하면 퍼주기만 하는 호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대인관계에서도 선을 분명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짤막짤막하게 핵심 위주로 말씀드렸고요.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글자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정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갑진년을 맞아서 무진월이 들어왔습니다. 절기가 가장 중요하고요. 양력으로 4월 4일 정명부터 시작해서 4월 19일 고구를 지나 5월 5일 입학까지 진행이 되는 30일 동안의 기간입니다. 현관에는 상관이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또 상관이 들어온 달이에요. 자, 여기서 목에너지가 충분히 익었다. 이것은 준비가 완료되었다. 그동안 준비한 것들을 가지고 펼쳐내고 드러내는 달이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완전히 밖으로 보여지고 드러난 상태예요. 기존 상황을 이제 준비를 충분히 했으니까 바꿀 만한 힘이 충분히 갖춰져 있다. 더군다나 갑진년의 무진인과 진진이 만났죠. 진년의 진월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속에 들어있는 을계무가 요동을 칩니다. 을목은 편인이죠. 계수는 현관입니다. 무토는 상관입니다. 불안장해진다는 의미겠죠? 기존 상황을 바꾼다는 것, 2024년 갑진년은 전체 1년을 살펴봤을 때 이 재관의 에너지가 힘이 높지가 않아요. 특히 금전운의 흐름이 답답해질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자신의 자산의 관리를 신경을 쓰셔야 되는 한 해입니다. 이번 특히 4월은 신경 쓰이는 것도 많고 골이 아픈 상황이, 골치가 아픈 상황이 드문드문 벌어질 수 있겠다. 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준비가 됐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무대에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면 장점, 단점들이 모두 불특정 다수에게 다 드러나는 거니까 마치 벌거벗고 무대에 선 것과 똑같습니다.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비난이나 어떤 지적을 당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되죠. 사주 원국에 사주 기둥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 위에, 현관에 임수나 혹시 계수가 있는 분들은 좀 주의 깊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기회나 제안이 분명히 들어올 일들이 이번 달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기회라는 것도 본인이 처음부터 기존 선임자에게 받았던 것을 편안하게 쓸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 기존의 것들을 다 걷어치우고 새롭게 만들어야 하는, 말 그대로 고생길이 열린다. 고생길, 고생문이, 이 게이트웨이가 활짝 열리게 되는 상황이 이번 달이에요. 자신의 원칙, 이 원칙 주의가 통하지 않는 달이라는 거죠. 저는 그런 글자가 없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 이 임계수가 만약에 없다, 임수도 없고 계수도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 내가 모든 일을 찾아서 끝까지 처리해야 됩니다. 도움받기가 쉽지가 않다. 거의 안 들어온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건강 특히 이제 또 어떨까 또 불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먼저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내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시고 정화분들은 뭐 정축, 정묘, 정사, 정미, 정유, 정해 이렇게
일주기도만 6개를 가지고 계시죠? 계절별로 다 다르실 거고 환경도 다 다르실 거지만 건강만큼은 혹시라도 걱정되는 부분이 있었다거나 어떤 사고를 당해서 지금 회복 중에 있다고 하신다면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이번 달만큼은 호전되고 개선되는 흐름이고요. 다음 특정 조직이나 특정 사람과 좀 사이가 서먹해졌다거나 다투고 계신 상황 뭐 법정까지 가고 있는 상황이 있다라고 하신다면 이 부분은 본인의 능력이 아직 모든 것들은 준비가 되어 있으나 욕심이 과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목생아 단계에 있기 때문에 화해까지 가시기는 어렵다. 합의점을 찾기도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송사나 다툼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직이나 이동이나 이사 또는 취업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아무래도 정화분들 중에서 특히 천충지축 만났던 분들 작년에 힘드셨던 분들 꽤 계시죠. 올해만큼은 현상 유지를 하시거나 아니면 새로운 곳으로 취업을 하시는 분들은 좀 고생은 되시겠지만 괜찮은 흐름입니다. 자 그렇다면 연애나 대인관계에 있어서는 또 어떤가? 본인은 문제가 없어요. 연애나 대인관계에 있어서는 둘 사이에 사소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것은 여자분들이 이 운세를 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자분들이 조금 더 상대방보다 적극적으로 이 연애를 이끌어갈 수가 있고요. 또 상대 남자에게 좀 참기 어려운 습관이 있다거나 어떤 특정 버릇이나 어떤 습관이나 좀 견디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다시 한번 이 관계를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상황에 놓이실 수가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라면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일단 이 운세 방송 보시는 분들이 여성분들 비율이 높기 때문에 비율이 가장 높은 순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둘 사이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은 본인이 제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라는 뜻이 되겠죠. 이렇게 좀 굵직굵직한 부분들을 먼저 말씀을 드렸고 월 중순까지의 흐름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다른 사람 일에 내가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가 있고 좀 머리 아픈 상황 기존 흐름에서 벗어나고 싶거나 기존 조직에서 나오고 싶었는데 발목이 잡히는 상황 묶이는 상황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가 있고 누가 도와준다고 일시적으로 어떤 제안이나 좋은 기회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월 중순까지는 이게 지속성은 좀 떨어져요. 그래서 너무 장기적으로 뭐 1년까지 어떤 도움이 들어오겠다 생각하고 섣불리 결정을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월 중순부터 단기간에 해당하시는 이 한 2, 3일 정도 기간이 있어요. 그때는 안 하던 실수도 하실 수가 있고요. 월 하순부터 다음 달 초까지는 목적이 잠시 흐려질 수가 있어요. 어떤 시험을 준비를 하신다거나 어떤 취업을 목적으로 준비하시는 분들은 조금만 더 가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진년의 진월이다 보니까 밖으로 완전히 펼쳐져 있다 그랬죠. 이런 에너지 소모가 굉장히 커지고 번아웃 증상이 올기가 쉬운 달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마음을 잘 다스려 주셔야 되는 달이고요. 그 다음 달 정말 괜찮거든요. 이번 1년 중에서 이제 무진월 다음에 오는 기사월은 또 괜찮은 편이에요. 여러분들 좋은 결과 꿈꾸시고 잘 넘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소식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글자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무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진년의 무진월입니다. 양력 4월 4일 청명으로부터 5월 5일 입하 직전까지 진행되는 한 달인데요. 무진월은 을목에서 경금으로 바뀌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진진이 만났기 때문에 우선 무토 입장에서는 경쟁 환경에 노출이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의 조언이 잘 들리지 않는 부분도 벌어질 수가 있어요. 또 뭔가 쓸모를 보여줘야 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제 목생화에서 적극적으로 토가 오히려 목을 얼만큼 잘 버무렸느냐 그래서 금이 원국에 있다고 한다면 이번 달은 조금 더 수월하실 거고 원국에 금이 없다면 조금 어려워질 수는 있습니다. 진이라는 게 시간으로 말씀드리자면 아침 7시 정도부터 9시 정도까지 출근 시간 되잖아요. 그래서 진이나 사가 이제 오게 되면은 조금 바빠지고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이 쌓이는 기간입니다. 다음 달 바로 또 기사월이 오게 되어 있죠. 입하 지나서 바로 들어옵니다. 이번 달은 이제 진진이 만났기 때문에 을목 공격이 아주 강하지만 개수와 무토까지 한꺼번에 깨지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을목은 정관이겠죠. 소속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내가 조직과 좀 엇나간다거나 조직의 이 상황들이 좀 못마땅해 보일 수 있습니다. 또 개수 같은 경우는 정제죠. 활동에 부분적인 제약이 걸릴 수 있고요.
비견에 해당하는 부분도 깨진다는 것은 주변 사람들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이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진사가 오게 됐을 때, 연월에서 이제 거듭 오게 됐을 때 이번 달 특히 더 심하겠죠. 진진자연까지 걸리니까 많이 있기는 힘들다. 정적인 부분은 어렵다. 또 주변 사람들, 즉 비견들의 방해 때문에 만만치 않은 무거운 문제들이 쌓이게 되는 상황입니다. 단기간에 해결되는 것들은 아니라는 거죠.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어찌할 수 없는 무거운 상황들이 이어질 수가 있다라는 게 핵심이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비겁에 해당하는 토의 에너지도 현재 만만치가 않고, 이 목의 에너지 역시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토가 어차피 이제 목생화로 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토는 이 목을 이제 지금 중순까지는 어느 정도는 서포트를 해주고 갈무리를 해줄 거예요. 그렇다면 인수에 해당하는 화도 이 화토와 함께 목을 이제 목생화로 가기 위한 단계로 접어들게 되겠죠. 아직 을목운동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애매합니다. 좋다 나쁘다라고 판단하기가 상당히 애매한 게, 금전이나 활동에 대한 기회들이 들어와도 내 것이 부족하게 느껴질 수가 있는 아쉬운 달이라는 거죠. 또 가장 원했던 어떤 목적이 있었다라고 칠게요. 1차 어떤 목적이 있다. 목적. 근데 이 1차 목적이 잘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2차. 이게 안 된다면 꽁 대신 닭이다. 2차 목적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다는 거죠. 이 무진월에.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멋있게 보이려고 하면 할수록 돈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되는 좀 머리 아픈 상황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달에 회사를 옮기거나 아니면 주거지를 옮겨야 하는 분들은 또 어떠한 상황이 있을 수 있느냐. 당연히 되기는 되는데 상반기 더워지기 전에 이사를 하시거나 조직을 옮기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사건 사고가 많아지거나 한 번에 잘 안 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루어지긴 이루어지는데 아주 어렵게 성사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100%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참고만 해주시고요. 그러면 금전은 어떠한가? 경제적인 부분들은, 이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작은 것들은 이루어집니다. 무토가 무진월을 만났단 말이죠. 그래서 작은 일들은 성사가 되는데 아주 큰 일들, 큰 프로젝트들은 좀 더디게 느껴지고 경쟁이 그만큼 치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큰일보다는 작은 일들이 이루어지는 편이다. 또 대인관계, 연애운은 어떨까요? 그것도 이제 관심이 높아지는 부분인데 서로 마음은 통합니다. 그나마 을목의 작용이 있기 때문에 서로 마음은 통해요. 겉으로 티격태격 싸워도 내 마음이 그 사람이 싫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인간관계도, 대인관계, 애정운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관계도 그렇고요. 그런데 송사나 오랫동안의 어떤 다툼이 있는 분들, 혹은 누군가와 그런 관계가 있는 분들, 막 벌어진 분들, 이런 상황은 되도록이면 빨리, 뭐 용서까지는 아니더라도 화해 모드로 가시는 것이 좋아요. 왜냐? 길어집니다. 지연되고 지체되고 이 일 때문에 다른 일을 못하게 되는, 묶일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한 가지에 몰입을 하셔야 돼요. 방해가 될 만한 것들은 그냥 빨리 마무리하시고 조금 손해가 되더라도 빨리 치워버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괜한 일에 엮일 수가 있어요.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 일을 시작하셔야 되는 단계에 계신 분들, 이분들은 아주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몇 배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되고요. 이 말은 즉슨 승진운은 좀 떨어지는 달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건강운도 말씀을 드릴게요. 건강운은 금의 에너지가 떨어지는 목운이죠. 현재까지도. 근데 이번 달은 사고수를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사람이 많은 사람들, 비견들이 많이 이동하는 어떤 워크숍이나 모임 장소에 가시는 것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내 건강에는, 내 신변에 방해가 될 수가 있어요. 평상시에는 아무렇지 않게 방문했었던 장소에서도 어떤 일이 일어나거나 다른 사람을 보호해주려다가도 무토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사고수는 이 갑진과 무진이 강한 글자들이죠. 아시다시피 백호의 기운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좀 답답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도 일거리가 없어서 힘들다거나 내가 쓰임이 없어서 어려운 달은 아닙니다. 금이 있으면 좋겠지만 금이 없더라도 혹시 병화가 있다고 한다면, 아니면 사오미의 사가 있다고 한다면 전문성 있게 이번 무진월을 잘 운영해 나갈 수 있을 거예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글자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기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진년의 무진월이에요. 진진이 서로 만났고 인묘진 운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달 가장 궁금하신 부분이 아무래도 금전과 관련된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양력 4월 4일 청명절기부터 해서 5월 5일 입하 직전까지의 30일 동안 기간으로 보자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이 겁재가 천간지지에 들어와 있죠. 그래서 진진이 만났다는 의미 자체에서도 을, 애, 무토 이 세 가지가 깨집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임수와 신금이 입고와 임묘 작용이 있어요. 이 임수는 우선 정제 작용을 하는 입고로 인해서 정제 입고로 인해서 재성의 힘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이게 시원찮다. 즉 실속이 많이 떨어진다. 그런데 진이라는 것은 뭡니까? 시간으로 따지자면 오전 한 7시부터 9시까지 출근해서 일을 시작하고 있는 굉장히 부지런한 시간대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뭔가는 하려고 하는데 내 눈에 보이는 결과는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겁재란 말이에요. 겁재이기 때문에 경쟁 환경에 굉장히 치일 수가 있어요. 또한 식신에 해당하는 이 신금도 임묘작용이 있다 보니까 경쟁은 상당히 치열해지는데 본인에 대한 어떤 보상은 상당히 시원찮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동안 쭉 해왔던 일들을 다른 어떤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 이 신자진의 진의 환경은 신자진의 수운동을 끌고 오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가정적으로는 남자분들 기토들은 4월에 배우자분들하고 어떤 별거라던가 사이가 좋아지지 않는 또는 이혼이라고 하는 좀 극단적인 상황이 연출이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그냥 남녀 성별을 떠나서 기토가 좀 까칠해 보일 수 있는 달이에요. 예민하게 보일 수가 있고 또 진은 어차피 을목에서 경금으로 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진이라는 환경 자체가 진년의 진월이잖아요. 기토에게 혹시 내가 기토이지만 경금이나 신금을 가지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달은 좀 힘이 덜 들 것이고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진월 시기가 왔을 때 그 누구나 이런 상황이 벌어지죠. 그리고 임수나 계수가 만약에 있다면 즉 수가 있다고 한다면 어떤 지식에 대한 라이센스, 자격증을 갖고 있다거나 지혜를 돕기 때문에 지식이나 지혜를 갖추기 있기 때문에 기토들이 좀 수월하다, 힘이 좀 덜 들 수 있다. 또 시 병화가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좀 더 다른 사람들보다 유리하게 전문적인 어떤 관리를 꾀하면서 갈 수가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이도저도 아니다 그런다면 이번 진월이 좀 힘들 수가 있는 것이 을계무가 깨진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편관, 을목, 계수는 현재, 무토는 겁재. 내 주변 사람들 중에서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오면 좋겠지만 쓸데없는 사람들, 그다지 이익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기도를 귀찮게 할 수가 있고 본이 되지 않는 일에 내가 신경을 써야 할 수 있거든요. 또 편재가 깨졌다. 이것은 활동이나 금전이 깨진다는 얘기잖아요. 뭔가를 밀어붙여야 되는데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끌어가야 되는데 이게 계속 힘에 붙여요. 추진이 안 돼요. 또 편관이 깨진다는 얘기는 대인관계나 명예 부분에서도 다소 깨질 수가 있다는 거죠. 어쨌든 목생화 운동을 하는 이제 이 진월에서는 이미 여러 해 동안 아무리 빨라도 2019년도부터 일찍 준비해왔던 것들을 이제 얼마만큼 했는지 보여주세요라고 내어놓는 해가 갑진년이고 그 중에서도 첫 번째 결과에 대해서 시험을 치른다거나 또는 얼마만큼 했는지 실적을 보여주기 위한 달이 바로 무진월이에요. 이번 4월달은 어쨌든 무진 위아래 모두 토 작용이 있죠. 그래서 목극토 작용이 있고 진월 속에서도 중순까지는 을목의 운동이 있기 때문에 목극토 작용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 겁재라는 것은 어차피 경쟁 환경에 기토가 심하게 노출이 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월 초부터 중순까지는 사람들과 교류가 상당히 많을 겁니다. 중순까지 모임도 많을 수 있고 온라인상의 어떤 교류가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순에서는 이제 수입에 대한 이 금전에 대한 상당한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또 월 하순부터 그 다음 달 초까지는 사람들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되는 문제 해결의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어떤 시험이나 안 되던 걸 대개하는 추진을 할 수밖에 없는 기간에 놓이죠. 뭐 공사를 진행을 한다거나 중요한 관문을 통과해야 하는 일이 하순에 예비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이사나 회사를 옮기는 문제가 현재 상황이다 라고 한다면
서서히 기회가 있는데 당장은 되지 않을지라도 전체적으로 이 4월달의 운세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갑니다. 단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됩니다. 취업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월 초에는 당장 취업이 힘들 수는 있어요. 그러나 곧 풀립니다. 그런데 승진운은 각자의 사주구조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힘만 들고 결과가 상당히 애매해질 수가 있는 달이에요. 그럼 송사나 다툼이 있는 분들은 어떠한가? 이것은 웬만하면 화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4월달은 목국토 작용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당히 급해지면 좋지 않아요. 또한 자기 마음에 성찰을 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 까칠해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시비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그럼 연애나 결혼을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또 어떠하냐면 시간은 늦어지지만 상대방에 대한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결혼으로 가는 것이 확실하다라고 한다면 거리가 좀 멀어질 수는 있어요. 그 사람이나 나의 직장 문제로 인해서 거리가 물리적으로 좀 멀어진다거나 또는 시간 자체가 늦어질 수는 있습니다. 각자의 어떤 상황 자체가 좀 일 때문에 바빠서 연애를 자주 못하게 된다거나 사람들과 좀 더 교류를 하는 일들이 많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시험이나 공부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또 어떠냐면 합격운이 상당히 올라가는 달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시험 말고 또 다음 시험을 노리고 있어서 이번에는 4월에는 그냥 경험 삼아서 시험을 친다. 그렇다면 다음 시험도 더더욱 얘가 좋아요. 어쨌든 기토분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이만큼 해왔어요 라는 것을 보여주는 굉장히 강한 달이기 때문에 시험운도 괜찮고 합격운도 상당히 괜찮고 당연히 노력은 하셔야 되겠지만요. 또 마지막으로 관심 높으셨던 금전은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자면 투자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신중하셔야 되시고 매매 같은 것도 중고물품, 새로운 물품 여러 가지 통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좀 덩치가 크면 클수록 이게 어려울 수 있어요. 이 진월에서 잘 안 팔릴 수가 있어요. 단순한 이동은 기회가 많아질 수 있겠지만 서서히 기회가 열린다 그랬잖아요. 이사나 이직도 마찬가지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되어서 금전운도 마찬가지겠지만 기토분들은 이 건강운과 금전운이 함께 가는 일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건강도 좀 애매한 달이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까칠해진다는 거. 이것은 금전운도 마찬가지. 내가 막 노력하고 밤새서 뭔가를 하고 있지만 실상 보상이 들어오는 날에 내 눈으로 확인하는 이 수치적인 부분에서는 현금화되어서 손에 쥐어지는 게 얼마 없다는 거죠. 그래서 좀 아쉬울 수 있는 달입니다. 그래도 목생활을 해서 이제 화로 가는 이 인성으로 가는 단계에서는 기토에게 내년은 상당히 많은 기회들이 열려 있다. 그 중에서도 무진월은 그 기회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를 이제 보여주기 시작하는 상반기의 첫 번째 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글자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경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갑진년의 무진월입니다. 둘 다 만만치 않은 에너지의 글자들인 것은 알고 계실 건데 둘 다 백호살이라고 하는 글자 구성이에요. 갑목이 진토위에 앉아있는 것도 그렇고 무토가 진토위에 앉아있는 것도 그렇고 둘 다 백호입니다. 백호라는 것은 아기가 맞지 않으면 처음부터 시작하려고 들지 않는 부분도 있고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완벽하려고 하는 부분과 계속 같은 문제를 개선이 안 되고 이게 반복되는 성향이 발생할 수 있는 기간이기도 해요. 우리 경금분들에게는 진진이 만났다라는 이 부분이 을계무가 깨지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데 무진월 자체는 천간지지 모두 편인이죠. 을계무가 깨집니다. 이건 재성이죠. 정재가 깨졌고 계수가 상관이고 정인이 무토입니다. 이렇게 세 개가 깨졌다. 여기서는 갑진년에서 이 재상관, 재성상관, 정인이 깨졌다는 것은 아무래도 고생을 좀 많이 하는 달이 되지 않을까 상당히 바빠진다. 월 중순부터 2월 초까지가 굉장히 두루두루 바빠질 수가 있고 실속이 좀 떨어지는 달이 될 수가 있어요. 이 갑진년이라고 하는 큰 타이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을목에서 경금으로 가는 과정이 바로 갑진년입니다. 목은 앞으로 직진을 하는 것이고 금은 가지치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 목극금의 운동을 통해서 경금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 사람의 존재와 가치를 세상에 드디어 목생활을 통해서 표현을 해내는 것이 갑진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수가 있다면 내 사주에 더 많이 알려지게 되고 표현이 되겠, 마케팅이 되는 상황이 될 것이고 수가 만약에 없다 그렇다면
인정을 받기 쉽지 않은 일들을 드러내놓고 하지 못하고 계속 조용히 하시게 되는 한 해가 되실 거예요. 수 에너지가 그나마 소진이 된다는 것은 건강에 해당하는 부분이거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식신 상관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수 에너지인데 이 수 에너지를 소진하게 된다는 것은 건강이 계속 가지고 있는 이 에너지를 까먹는다. 즉 소진이 된다. 소모가 된다. 이런 의미가 돼요. 창작에 대한 능력도 방해를 많이 받게 되고요. 조용히 집중할 수 있는 기회도 박탈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많이 바쁘게 보일 수 있어요. 4월 무진월은 지난달에 이어서 아직 재성에 해당하는 목의 에너지가 힘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것을 활용을 해야 하고 또 새로운 것을 만들기에는 힘이 다소 부족한 달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 달 양력으로 5월달이 되면 기사월이 들어와요. 기사월 바로 직전이 이번 무진월인데 여러 곳에서 경금에 재능을 두루두루 인정받게 되는 기쁜 일이 생길 수가 있고요. 다양한 곳에서 인정받게 된다. 그리고 수의 소진으로 인해서 자식을 키우고 있는 여성분들은 자식에게 신경 쓰이는 일이 신변상 생길 수가 있고 아니면 자기 자신의 건강에서 적신호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월초에서 중순까지의 흐름을 따져보자면 어떤 경제적인 기회나 제안들이 많이 들어올 수가 있고 중순에서 이틀에서 3일 정도 해당하는 기간에는 방해와 간섭이 다소 따를 수가 있습니다. 월하순에서 다음 달 초까지는 굉장히 바빠지는 달이다 라고 이야기 들을 수가 있겠고요. 또 전반적인 이 경건분들의 건강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제가 백호라고 그랬잖아요. 갑진도 백호고 무진도 백호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진에서는 약간 병증 증상이 완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이 조금 더디게 가거나 회복에 대한 이 부분이 다소 좀 부정적으로 와닿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부위가 눈, 시력을 관장하는 곳이죠. 이 눈이나 여러분들의 이동을 책임지고 있는 발에 대해서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모두 받침 글자가 있는 것과 같은 형태이고 또 백호라는 것은 우리가 지나칠 수 없는 에너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살펴보셔야 되는 부분이고 눈이나 발 꼭 살펴보세요. 뭐 족저 근막염부터 해서 사소하게 지나칠 것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어떤 게 있냐면 송사나 다툼, 소송 또는 어떤 조직이나 개인 간에 좀 서먹서먹한 관계들이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상대방을 내가 먼저 배려를 해줘야 하고 먼저 화해 요청을 해야 되는 것이 옳은 달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다툼이나 소송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과의 사소한 오해에서 비롯된 부분이고요. 확실하게 팩트체크를 좀 해보자면 누가 선이고 누가 악인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 미운정 고운정 다 든 상태고 알고 보면 그 사람에게도 사정이 있더라. 이런 게 이제 살펴지는 상황입니다. 그럼 취업을 노리시는 분들 꽤 오래 쉬셨고 뭐 사업에 어떤 어려움이 있으셔가지고 다시 취업을 하셔야 되는 상황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그 기업 업체에 대해서 양보를 하셔야 되고 눈높이를 낮춰야 되는 상황이 이번 달입니다. 좀 낮춰서 가실 필요가 있고 실제로 어떤 선택을 하실 때에도 하나하나 나서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달은 겸손하셔야 되는. 그러면 남들이,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이 알아줍니다. 내가 겸손하면 할수록. 또 이사나 그냥 기존 A에서 B로 이동하시는 이직 같은 경우에도 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타이밍을 잡는 것이 중요하고요. 서두르지 마시고 기다리시면 이것들은 정말 힘 빼지 않고 차근차근 다 이루어지고 굉장히 좋은 운이 들어와 있어요. 여기저기서 소개도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이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이밍만 잘 잡으신다면, 서두르지만 않으신다면 본인에게 훌륭한 보조제가 나타나는 상황이에요. 그 다음 연애나 대인관계에 대해서도 또 살펴보자면 이 신자진 기운들을 끌고 오는 게 있어요. 진이라는 글자 환경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평상시 자신의 스타일이 아닌 사람을 연인으로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대인관계에서도 전혀 섞일 일이 없는 부류의 사람들과 어울려서 너무 빠지게 되거나 또 그 사람들이 하는 달콤한 말에 내가 속아서 브레이크가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유혹이나 평상시 가던 이 루틴이 아니라 전혀 다른 곳으로 일탈이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또 다음 글자로 넘어가도록 합니다. 눈이 좀 아파서 안경을 좀 썼어요.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신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바쁜 일간이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양력으로 4월 4일 청명부터 5월 5일 입하 직전까지 진행되는 한 달이 무진월입니다. 갑진년도 백호살이고 무진월도 백호살인데
이 갑목의 목운동이 무진월의 진월에서도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진년에 진월이 만났기 때문에 진진자형으로 활동이 다소 애매해지는 활동의 이 넓은 반경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반기 중에서도 활동폭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금 자신의 글자도 이제 비견에 해당하는 신금도 임묘가 되고 또 식상관에 해당하는 수의 에너지 중에서 임수라고 하는 이 상관도 입고가 되고 깨져요. 진진자형이 진행되는 부분이 을목, 개수, 무토가 있습니다. 을목은 추진을 할 수 있는 편제성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깨진다는 얘기는 운동은 하고 있어도 실속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일까? 주간에 일을 하고 계신 분이 만약에 이번 무진월에 회사를 옮겨서 새로 출근을 하게 되신다면은 야간 업무로 바뀐다거나 또는 이제 영업직을 하고 있었는데 사무직으로 눈에 잘 드러나지 않는 쪽으로 가시게 된다거나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개수는 식신이죠. 이 식신의 복도 깨진다는 얘기니까 본인 어떤 실적이나 실력들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도 됩니다. 그러면 무토는 정인이죠. 아니 무진월로 힘이 이렇게 강한데 왜 이게 깨집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아 목극토 작용이 있어도 이제 사오미로 건너갈 거기 때문에 이 정인은 볼륨이 커지게 하는 부분들이 해로운 것을 완전히 내가 맨땅에서 헤딩하듯이 없는 것에서 없는 환경에서 괜찮은 걸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여러 해 전부터 준비해왔던 것 혹은 다른 사람이 이미 하고 있는 것을 다시 건드려가지고 이걸 좀 더 쓸모있게 만들어서 내놔야 되는 달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막 작가 활동을 하고 계신다거나 어떤 새로운 것을 발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좀 많이 힘들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신금이 몇 년 전부터 뭐 최소한 1년 전부터라도 내가 인스타그램도 하고 유튜브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컨텐츠를 막 이제 재미나게 만들어야 되는데 아이디어가 고갈이 되는 거예요. 이번 양력 4월달. 근데 이 4월달부터 갑자기 그런 게 아니라 갑진년 들어서면서 그렇다는 거죠. 아이디어가 고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잘 되고 있는 거. 올해 뭔가 지금 뜨고 있다. 그걸 보셔야 돼요. 주변에 너무너무 지금 뭐 잘 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옆 가게는 너무 잘 돼요. 혹은 내가 알고 있는 선배는 너무 잘 되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뭘 해서 지금 잘 되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이번 달만큼은 벤치마킹 하셔라. 무엇을 지금 해서 잘 나가고 있고 잘 되고 있는지를 연구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왜 안 되지?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그렇다고 제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쪽은 뭐 하세요? 대놓고 물어봤을 때 좋은 답을 또 받기도 쉽지는 않아요. 사람들은 자기 것을 꽉 끌어안고 잘 나눠주려고 하지 않거든요. 개수, 이 식신이 깨졌다는 것은 또 이제 또 약간 살을 좀 붙여서 말씀드려볼 필요가 있는데 최악의 상황에 놓여도 신금분들은 먹고 살 거리가 생겨요. 이변이 일어나요. 고생은 많이 일어나실 거예요. 왜냐? 한 번만 하시면 되는 일이 여러 번, 정말 여러 번 수정해야 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이 개수가 이제 아무래도 무진월에 물론 갑진년에서 힘이 빠지는 것도 있지만 개수 자체가 무진월까지는 어떻게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무진월을 이 기준으로 해서 내가 좀 답답한 부분이 있죠. 기존의 것을 따라하고 있거나 다른 사람 물건을 받아서 대신 중개를 하고 있거나 이런 업종은 전혀 상관이 없고요. 창작이나 머리 쓰는 일들, 컨텐츠 쪽, 뭐 영상이라던가 컨텐츠 또는 영상, 예술 이런 계통에 계신 분들은 좀 머리가 아프죠. 진은 이 무진월은 을목에서 경금으로 가는 중간 타임라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목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 계속 준비를 해주셨는데 이 목생활 한 것을 계속 목생활만 하면 안 되고 학원만 다니고 학교만 다니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했지? 우리 이제 중간고사 쳐볼까? 이런 거란 말이죠. 쓸모가 있어야 돼요. 이 신금이 투자를 요청을 하러 가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내가 이만큼 잘하니까 투자를 받을 만한 자격이 됩니다라고 보여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바로 무진월이에요. 계속 돈 들어가는 일만 있다거나 계속 공부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목생활을 어느 정도까지는 하고 중간 점검을 이제 받으셔야 되는데 오랫동안 유지하고 버티시려고 한다면 일단 퀄리티가 있어야 되겠죠. 그 퀄리티는 불이 있느냐 없느냐 병정화 같은 이 불이 있다고 한다면 사람들에게 괜찮게 보일 수가 있어요. 아 이거 괜찮네? 이거 이렇게 괜찮은 걸 하고 계시네요? 있어 보이기 때문에 근데 그냥 신금만 있어서는 안 돼요.
이렇게 퀄리티가 있어 보려고 한다면 겁제에 해당하는 경금이 있어야 해요. 내 사주 원곡에 경금이 있다. 그렇다면 여기에 조금 비빌 언덕이 되거든요. 화도 있고 경금도 있다 그런다면 올해 여러 가지로 혜택도 들어오고 장학금을 받아서 학교를 다닌다거나 또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제안을 받게 된다거나 소개도 받을 수가 있고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내 사주에 화가 없어요. 겁제도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건 화예요. 화가 없다. 그렇다면 뭔가를 줘야 해요. 돈을 주든지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배우면서 돈이 깨지는 과정을 경험을 하시든지 아니면 퀄리티가 떨어지니까 그 사람에게 그냥 봉사처럼 내 노동력을 제공을 해주고 그런 대가성의 상황을 배우게 된다거나 어쨌든 주고받는 것이 생긴단 말이에요. 불이 없다 한다면 경금이 없으면 비빌 언덕이 없는 것이고요. 양극화 상황이 아마 생길 것 같고요. 잘 되는 걸 참고하시라는 거. 공부 잘하고 돈 잘 벌고 이런 사람들 옆에서 계속 교류하시고 사탕이라도 하나 더 챙겨주면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계속 주시하시고 관찰하시고 배우려고 하셔야 되는 게 지금 상반기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 4월달이에요. 그리고 건강운도 궁금해하실 텐데 다 다르긴 하겠지만 지금 건강이 상당히 떨어졌었던 분들 같은 경우 이번 4월달에는 당연히 회복세, 좋아지는 흐름이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금전운도 괜찮단 말이에요. 좀 시간이 느려지기는 하지만 타임라인에서 주변에 작은 이익들이 다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밀고 나가세요. 자신감 있게 추진하세요. 조금 실수하셔도 괜찮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지금은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직을 하시거나 집 주거지 이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하나하나 다 괜찮거든요. 작은 거 하나라도 다 이득이고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집 계약을 했는데 마음에 좀 안 들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신축은 아니지만 오히려 뭐 튼튼하게 지어져 있고 또 내실 있게 건축가가 지었다더라. 그래서 싸게 내놨다. 이런 집일 수도 있고요. 또는 가격이 싸서 이제 별 생각 없이 들어왔는데 이 집이 인프라가 너무 괜찮더라. 주변에 학교도 그렇고 뭐 다 잘 돼서 나가는 이웃밖에 없더라. 이런 상황일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전세 사기다 뭐다 해서 마음에 상처가 막 많은 상황인데 신금분들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번 4월달만 본다고 한다면 물론 100%라는 건 없으니까 참고만 부탁드리고요. 취업 소식을 기다리고 계신 신금분들, 뭐 작년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으셨을 텐데 진이었을 때 변화도 또 상당히 많이 겪으실 수가 있거든요.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있는 게 바로 이번 올해이고 그중에서도 양력 4월달이 결과가 상당히 괜찮아요. 사람이 괜찮은 직장을 찾게 되신다거나 내가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다면 더 그렇고 그만큼 보수를 인정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보수 측면에서도 아쉽지 않은 회사로 가실 수가 있는 게 예, 취업의 소식을 기다리고 계신 분들 한동안 쉬셨던 분들 장학금 혜택이 빵빵한 회사로 가신다거나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죠. 그리고 누군가와 홍사가 진행되거나 또 다툼이 있었던 상황이 있다고 하신다면 이 부분은 신금분들이 뒤집어서 본인에게 승리를 갖고 올 수 있는 흐름이 좀 큽니다. 또 마지막으로 애정관계 또 사람들과의 대인관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살펴보자면 주변에서 도와주는 흐름이 많이 들어와요. 많이. 곧 5월달, 6월달, 이제 기사월, 경호월 들어올 거란 말이죠. 이때 이제 사오미 운으로 곧 흘러갈 건데 신금분들은 이때도 무척 바쁘게 진행이 되실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과 교류를 놓치지 마시고 연락이 뜸했던 사람들이 있다면 내 편으로 만들어 보시고 안부 메시지라든가 안부 전화라든가 이런 걸 챙기시는 것이 훨씬 큰 시너지 효과로 돌아오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글자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임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진년의 무진월입니다. 강한 에너지가 들어와 있는데 임수분들은 남자분들은 스트레스에 조심하실 필요가 있고요. 여성분들은 여성병이라고 하죠. 자궁과 관계된 병증을 조심하실 필요는 있는데 지난달보다는 조금 더 좋아지는 시점입니다. 진진이 만났기 때문에 진진자형이 보이고요. 을목, 계수, 무토가 깨지는 효과가 있어서 이 상관이, 을목에 해당하는 상관이 깨진다는 것은 좀 돋보인다, 인기, 튀어 보인다 이런 이야기도 됩니다. 그리고 계수가 겁제죠. 어떤 실수가 일어날 수 있고 아니면 안 하던 행동을 하기 때문에 잠시 좀 보류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 다음
현관, 무토. 네, 목생화를 위한 준비가 완료된 달이기 때문에 목생화가 완료된 상황이죠. 직업 변화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준비 완료라는 의미 자체에서도 연결해서 볼 수 있는 것이 먹고 사는 부분은 직업 부분인데 개성에 해당하는 화의 에너지와 관성에 해당하는 토의 에너지가 굉장히 강하게 준비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곧 이제 재성운동인 사오미로 갈 예정이죠. 그런데 식상관에 해당하는 이 목의 에너지도 아직까지 왕성하고 을목의 여기에 운동작용으로 인해서 왕성합니다. 그래서 직업 변화가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벌어질 수 있는 달이고요. 무토 편관이 이제 깨졌다는 방금 마지막 말씀을 드린 부분에서 조심하셔야 되기도 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것이 명예와 관련된 변동사항이 생길 수가 있어요. 어떤 실수로 인해서 윗자리에 놓인 분들은 추락할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혹시 회복의 기회를 노리고 있다고 한다면 술이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그 술은 양력으로는 10월달 정도가 되어야만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렇다면 전반적으로는 무토의 영향 때문에 갑진년의 무진월에 준비 완료가 된 상황이지만 모든 임수들이 다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참고만 해주시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언급드렸던 건강운이에요. 이 건강 부분에서는 회복이 될 거예요. 이번 달 너무 무리하지 않으셔도 되고 너무 크게 보셔도 좋지 않습니다. 그냥 난 좋아질 거다. 이번 달 괜찮아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금전 흐름에 있어서는 수입과 지출의 균형이 상당히 알맞은 적당한 달이 됩니다. 무진월은 목생화의 단계이기 때문에 몇 년 동안 계속 꾸준히 준비해 오셨던 일들도 발의가 되시는 시기로 이제 올라서셨겠지만 무엇보다도 골치 아픈 상황에 놓였던 분들은 이제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흐름이기도 합니다. 절기상으로도 4월 4일 청명이 들어오고 5월 5일 입하 직전까지가 지긋지긋한 일에서 벗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익과 지출이 비슷하고 빚을 갚는 일도 생길 것이고요. 또는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관계 청산이 일어날 가능성도 높아요. 그 다음 취업을 하셔야 되는 상황인 분들 경우 나이에 적고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 부분은 실력 발휘가 좀 잘 되기가 쉽지가 않은 달인데 웬만하면 양보하시는 것이 좋고 아직까지는 식상의 운동과 편관의 운동이 이 목극토의 작용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 일에 함부로 나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선을 지키는 것이 좋아요. 이사나 직장을 옮기는 이직운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보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늦게 성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죄간의 흐름이 이게 좋은 게 라고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전반적으로 준비해 오셨던 일들을 하는 것은 괜찮지만 급격한 변화를 일으키는 상황에서는 내가 리드할 수 있는 운은 아니에요. 이건 이제 하반기로 가셔야지만 7월 정도에 10월달 정도는 가셔야 본인에게 키가 넘어옵니다. 아직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이사나 이직 같은 경우도 환경에 끌려갈 수 있는 운이 상반기에 강하세요. 아직까지는 상반기죠. 그래서 늦게 성사가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조금이라도 느낌이 좋지 않다면 느낌이 좀 애매하다면 보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험을 준비하고 계시는 임수분들 계시다면 이 부분은 아주 희망적으로 합격운이 높아지는 달이다 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진지는 신자진의 이 수 에너지를 끌고 옵니다. 물론 높은 경쟁을 그럼 끌고 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실제로 글자가 지금 무엇이다? 진진. 진이라는 것은 임수에게 관을 뜻하죠. 이 관은 인성을 곧 끌고 옵니다. 그런데 가을쯤은 되어야만 이 금의 운동이 강해지죠. 현재는 상반기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인성을 끌고 오기는 어렵고 관운동을 하기는 하는데 식상의 운동으로 인해서 내가 하고 싶은 공부, 내가 흥미를 갖고 있는 부분에만 손을 대는 경향은 있어요. 그래도 합격은 괜찮은 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노력만 게을리하지 않으신다면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을목에서 경금으로 가고 있는 기간에
현재 통과 중입니다. 여러분들의 타임라인은 무진월이죠. 이 무토가 목을 키우는, 이 식상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고 여러분들의 실력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동안 꾸준히 해오셨던 분들은 굉장히 돋보여 보이는 상황입니다. 지혜가 완전히 충만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많은 것들을 준비하신 분들께는 충분한 보상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할 겁니다. 용기잃지 마시고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다음 글자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개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진월은 4월 4일 양력으로 청명절기가 들어오고 5월 5일 입하라고 하는 더워지기 시작하는 절기가 들어옵니다. 이 한 달 동안 개수 입장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를 이제 살펴볼 텐데 그 전달은 정묘월이었어요. 이제 갑진년을 맞이해서 개수분들은 쉬는 것 같아도 뭔가를 그동안 계속 목생활을 위해서 준비를 해오셨고 직업적인 기회라든가 의식주 환경이 점점 좋아지는 쪽으로 가고 있는 상반기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리모델링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또 어떤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개수분들이 있다는 거죠. 이 3월달에서는 어떤 간섭이나 방해 요소를 덜 만나는 달이었어요. 그렇다면 이번 양력 4월달은 이제 사오미를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갑진년의 무진호로서 지지로서는 진을 두 번을 만나게 되는 아주 중요한 기간이 됩니다. 건강운이 조금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변화와 변동 이것들은 좀 크게 다가올 수 있는 달이에요. 무진의 진 속에는 현관으로는 신금이 지지로서는 유금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환경으로 들어왔습니다. 즉 그게 무슨 말이냐, 준비만 해왔다고 한다면 이제 결과가 중요해진다는 의미입니다. 갑진년의 무진월은 사실 드러나진 않았지만 신자진이라고 하는 거대한 수의 운동을 끌고 오는 부분이 있어요. 개수는 수의 에너지에 속해 있죠. 즉 어떤 활동이 커진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진 속에 신금이나 유금의 이 입고로 담을 수 있는 경금의 결과를 담고 온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좋은 소식이 들려온다거나 아니면 개수분들의 위치를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 수에너지를 끌고 오면서 을계무의 형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개수분들에게는 개축, 또 개묘, 개사, 개미, 개유, 개해라는 글자를 일주로 두고 계신 분들이 총 6가지 일주가 있습니다. 이 진월이 오면 특히 그 6가지 일주 중에 개사, 개유, 개축 이렇게 속의 경금이나 신금을 각각 가지고 있는 분들은 변화와 변동에 대한 해로움을 덜 겪으실 수 있는 글자 기둥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취업이나 이동을 해도 다른 사람들에게 눈치를 보지 않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진월이잖아요. 그래서 개수가 이 무토를 만나게 되었어요. 이것은 환경이 그냥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주체적인 어떤 변화는 아니긴 한데 운에서, 특히 월에서 오는 이 무토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변화와 이동을 겪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용신이나 희신에 해당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직업적인 변화뿐만이 아니라 결혼이라든가 또는 자랑할 만한 취업 소식이 있을 수 있고 취직 소식에 뿐만이 아니라 신변적으로 괜찮은 일들이, 소식들이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고요. 반대로 뭐 대운이나 일련의 사건이 또 발생할 수 있는 세운과 묶어서 이 월운까지 개수 입장에서 무토가 좀 불리한 글자로 다가왔다고 한다면 구설이라든가 다툼이라든가 본인 입장에서는 손해가 될 만한 일들이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전체에 비해서는 소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어쨌든 재관이 힘이 있는 연과 월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인묘진으로 운동을 해왔기 때문에 형태는 무진월이지만 이 속에는 을목이라고 하는 운동을 강하게 가지고 왔어요. 즉 재관이 힘이 있다는 거죠. 이 화토가 힘이 있어요. 재관이 힘이 있다는 얘기는 직업을 구하는 직장이나 또 먹고 사는 의식주 부분에서 그나마 좀 안정적이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4월달은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네, 2월달과 3월달은 10년운을 결정을 지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본인이 주체적으로 이 변동을 이끌지 못한다면 큰 흐름에 끌려갈 수 있다고 다른 영상에서 소개를 드렸었습니다. 일반적인 개수분들은 이제 이 경금이 이 신자진 수에너지를 끌고 오는 갑진년의 무진월에서 이제 금이 있어야
있어야만 내가 계획을 실천하고 실행을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도 계사, 계유, 계축이 있다고 한다면 무리는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목생활을 하는 이 흐름에 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기쁜 소식과 내 위치의 어떤 발전적인 상황을 당연히 확인을 하실 건데, 건강이 나빠졌었다면 건강이 회복이 되는 흐름으로 가실 것이고, 건강이 다소 오르락내리락 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긍정적인 흐름이 있어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과정보다는 결과가 중요해지는 진의 시기를 실감을 하시게 될 거예요. 이제 을계무의 흐름을 말씀을 드릴 건데, 갑진년뿐만 아니라 이 30일 동안의 무진월에서는 결과를 빨리 보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결과가 보이지가 않아요. 결과 확인이 뚜렷하지가 않은 시기를 거쳐서 그 다음에 본인의 입지를 확인을 하시게 되는 거니까 좀 안정감이 드는 중기를 보내시게 돼요. 월 중순이 지나면서 5월 5일까지의 상황에서는 결실을 보려고 하는 성급해지는 시기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개수분들의 건강을 말씀을 드릴 텐데, 여행을 가신다 그런다면 단기 여행은 괜찮아요. 스트레스에 취약한 위장이나 노폐물을 걸러내는 콩팥에서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조직이나 특정 다툼이 있는 분들, 송사에 걸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 마음이 수시로 불안해질 수가 있고, 이 결과를 보류를 하시거나 불리한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느끼실 수가 있기 때문에 4월달은 다소 싸움을 피하시는 것이 사실 좋고, 미룰 수 있다면 미루는 것이 유리할 수 있어요. 주거지의 이동이라든가 직장의 변화를 겪고 계신 분들, 내 이동운은 대체적으로 본인이 의도한 이동운이라고 한다면 잘 풀릴 수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은 잘 풀려요. 이사나 또 이직이나 다른 곳을 구해서 가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취업 소식들도 거의 대부분은 다 잘 풀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분에 한해서, 일부 소수분들에 한해서는 이 무게합의 글자 에너지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100%라는 건 없어요. 대인관계나 연애운을 현재 또 들여다보자면, 상대방과 내가 한번 헤어졌다가 내가 먼저 양보하고 이해를 해야 하는 식으로 상대방이 더 많이 베풀어주고 속아주는 흐름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개수분들의 전반적인 흐름이고요. 재관이 힘이 있다 보니까 안정적이에요. 대체적으로는 안정적이고 크게 뭘 물어볼 만한 달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